배달 시킨 건가요? 아니요, 저희 우리 커스텀 형님이라고 제 방송 시청자님께서 사다 주셨어. 자, 뭐 보자. 자, 우리가 김 먼저 깔고. 이래 좋은 안주가 있는데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나? 응? 예쁜님 술 좀 그만 드세요 하는데, 이래 좋은 안주가 있는데 이거 뭐 술 안 먹을 수가 있나요? 파 올리고 마늘 올리고 가메기도 올려야 되겠죠. 고기는 씹어야 맛입니다. 아, 막걸리 사고다. 진짜 맛있냐? 8점입니다. 8점을 하나 쏘세요. 친구 막 친구 것도 아니네. 8점을 하나 쏘세요. 그게 맞나나 겁나게 맞나나. 나는 이야기 할 수 없다. 커스텀께서 사주셨는데 뭐 어디만 가고. 이 새끼 더 맛있네. 내로 생각하고 사다준 줬다 이거. 이 한 마리를 다 먹으니까 짜다. 자, 잘라서 먹을게요. 한 마리를 다 넣으니까 고기가 짜네. 가맥이 잘라 먹어야죠. 그러니까 통째로 먹었는데 짜네. 비린내 생각하고 나면은 뭐 아무것도 못 먹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? 네 돈 붙인다잖아. 왜 돈을 안 붙이노? 아, 끊으세요. 비린내 싫어. 비린내 그래. 쎄. 그 말이 안 나. 아, 저 부산에 저 금낭이라는 데 그 집 가면, 가메기에다가 저걸 줘요. 저, 생강 있죠, 생강. 생강 채 썰어서 주거든요. 얘가, 먹을 때마다 이빨에 낀다. 생강 채 썰어 주시는데 그 생강 넣으면 비린 거 많이 잡아 주더라고. 그 가맥이 드시는 분들 조금 비리다 싶으면 생강을 채를 쓰라고 같이 드셔 보세요. 예, 비린 거 덜 합니다. 이 정도도 안 비리면 가맥이 어떻게 먹노? 전라도 분들 홍어 먹듯이 경상도 사람들 이렇게 가맥이 먹어요.
잘 말렸네. 어제 먹고 왔어요. 덕분에 알게 돼서 잘 먹고 왔습니다. 동구리님께서 감사합니다. 아따 옷 이거 입었던 막 털 없을 날이네. 털이 오줌 날려. 털 먹어도 되나 이거? 어? 옷에서 털이 오줌 날인데 털 먹어도 되나? 안 죽제? 가맥이는 털이 제격이라고요? 너 주소 불러라. 나 털 깎아 보내줄게. 샹놈 새끼야. 어? 어, 겨드랑이 털, 대가리 털, 코 털, 씨발, 뭐, 털이란 털 다 보내줄 테니까, 나. 가맥이 치먹을 때 그거 싸고 먹어라.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. 가지가지, 싸가지, 12가지 하고 앉았네. 미친 새끼. 고기가 좀 짠데요. 아닌데 이거 어디서 짠 거야 이거? 응? 고기는 안 짠데? 이 어디서 뭐 짠맛이 다시마에서 나는 맛인가? 아 씨발 미역에서 나는 맛이 씨발 미역 존나 짜네 이거. 씨발 좀 이 씨발 미역이네 이거. 여기서 짠 거 했더만 씨발 내 고기 의심했잖아 이 샹놈 새끼야. 벌써 짜다고 씨발. 맞네 씨발은 이거 맞네 씨발 새끼 이 새끼 맞네 알고 잡아라 씨발. 진짜 매년 안 사갖고 먹지 그냥 먹지. 응? 가맥이 매년 안 사 먹지. 이제 이렇게 먹으면 이제 나도 변기에 앉아서 설사 존나 하는 거야. 진짜 매년 안 찍어서 먹는다고요. 안 찍어서 못 먹어 피디서.
맥주 먹으라고요? 엄마 아빠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. 우리 엄마, 응? 우리 엄마 한 박스 갖다 줘야 되겠어. 사랑하는 우리 엄마. 커스터맨 감사합니다. 한 주 뒤 하실래? 어? 아, 맛있다.